안녕하세요. 배롱이와 요롱입니다. 저희가 복식 영상을 촬영할 건데 오늘도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킹콩 타코 클럽 감사 김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킹콩 타코 클럽 회원 이화범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복식 파트너로 이런 사람이랑 하기 싫다 이런 주제로 10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서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 중에 훈수질 하거나 이제 코치를 하는 경우. 아, 무슨 짧게 좋아하니까. 아, 또 짧더라고. 공격을 못하게 하고 커트만 하라고 지시하는 타입. 내가 할 테니까 경기만 해. 내가 결과는 결과지
내가 지금 깎는 걸 못 건다 했는데 왜 자꾸 깎냐고. 와. 본인 게임을 시청하지 못하고 계속 남의 테이블에 챙겨가는 사람. 오! 나이스 나이스.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어. 어떡하지? 저도 안 죽어. 아, 내 자신이 없어.
못해. 아, 리시브 어디다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떡하지? 못하겠네. 아, 그냥 해. 저도 돼. 괜찮아, 괜찮아. 아, 나 리시브 못하겠어. 어떡하지? 아, 저도 돼. 아, 리시브 너무 자신이 없어. 아, 어떡하지? 어? 저희가 오늘 복식 이런 파트너랑 하기 싫다 이런 유형으로 10가지를 만들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어요. 하원님과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웃긴 영상을 찍어봤는데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복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즐겁게 타코를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